육조 해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강경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쪼가리가 아니라 네 마음 쪼가리에 있다.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금강경을 읽더라도 강명이 나지 않고 신통이 열리지 않고 지혜와 자비가 없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아주 삭막하게 얍삽하게 사는 꼬라지는 왜 그러냐? 업장이 이렇게 두껍고 뭐 신심되려도 신심이 안 되는 거는 강명이 불생한 거는 읽은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그 대목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부로 설법을 하지도 말고 그냥 경은 그냥 발바닥 끝에부터 머리 끝까지까지 거대가 경인이라 이렇게 해놨죠. 임재록에도 그렇게 해놨죠. 문수가 누구냐 하니까 묻는 거대가 바로 문수다. 그 사바세계가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장세계를 이미 이제 하장 배우고 나서 사바세계가 힘든 건 아는데 사바세계 어디 있었어요? 화장세계 13층에 있었다. 화장세계가 보통 세계입니까? 연화장 장엄세계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 연화장으로 장엄된 세계에 살면서도 여기가 극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걸 갖다 자꾸 괴롭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함경 읽어보면은 야, 우리 사는 사바세계 요 만만찮네. 이제까지 좀 잘못 배웠구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그 이름은 이르되 이제 보살들 이름이 등장됩니다. 이 지혜해자 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이론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지혜해자를 썼다. 김영말 법회보살가 일체해보살가 성해보살가 공덕해보살가 정진해보살가 선해보살가 지혜보살가 진실해보살가 무상해보살가 경고해보살이요. 참이 도리천 왔으면은 바람이 동서로 갈라져서 자유롭게 흘러가듯이 우리 생각을 그렇게 산란스럽지는 않지만 가고 싶은 데로 가야 돼요. 뿡 묶여가지고 그렇게 끈가리처럼 이제 엮여가지고 그렇게 못 가면 안 되고 정신을 조금 자유롭게 해야 돼요. 자유롭게. 오늘부터는 천상설법이요. 천상설법. 그러다 자유롭게 한다 해가지고 결석도 막 하시고. 그 이름은 이르되 법회보살가. 지혜가 있어야만이 능히 뭘볼수 있어요? 법을 볼 수가 있다. 법회가. 그래서 법회보살을 제일 앞에 둔 겁니다. 일체해보살가. 모든 사사건 그 인연공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성해보살가. 부처님이 그런 수성한 지혜를 남하고 견줄 수 없는 지혜의 불지를 갖다가 체득한 보살이래. 공덕해보살가. 공덕이라면 누구 공덕이 최고겠어요? 이보제불 막대은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공덕이 불공덕이 최고인 거라. 그 불공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덕해. 정진해 보살가. 정진하는 사람은 뭐 결정적인 뜻을 가지고 절대 물러남이 없는 것이죠. 부단하게. 선해 보살가. 모든 것을 성근 심는 공덕을 잘 이해하는 거. 지혜 보살가. 진실해 보살가. 삿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안팎으로 물어익어가지고 껍데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씨앗까지 다 씹어먹어도 약이 되는 거 진실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아래 그 저기 백두산 꿀이라고 해가지고 백청을 좀 갖다 놨는데 한 10년 묵혔다 하더라고요. 좀 새콤하던데 백청 뭐 석청도 있고 목청도 있고 뭐 얇은 게 많죠. 꿀 그거는 먹어봤거나 꿀맛이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이 달아요.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 가짜는 뭐냐? 도검해놨는 사람들이지. 좀 뺏김 있는 시커먼 드러나잖아요. 우리도 뭐 그렇게 떳떳한 건 아니죠, 사실은. 무상해 보살과 왜 무상해 보살이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처럼 부처님의 가장 진귀한 지혜로 돌아가는 그런 이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상해 보살이라. 최고 위다 이거죠. 경고해 보살가. 요지부동이다 이거예요. 어떤 고난과 힘든 것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지혜를 갖췄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 거기 누구의 보살명, 나라명, 부처님의 명 4번까지 있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요.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부드럽대 한자 한자에 화살 꼽듯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소종 소종내토는 소위인다라 세계와 파두마하 세계와 보하 세계와 울발라하 세계와 건강하 세계와 묘향하 세계와 열의화 세계와 가하노 아노라하 세계와 가라타하 세계와 허공하 세계라 쫓아온 바의 국토는 이른바 인다라하 세계와 파두마하 세계와 보화 세계와 울발라하 세계와 울발라하는 뭐죠? 예? 울발라하보다 좀 제가 자꾸 농담해서 미안합니다만 꿀발라하 이러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청년하를 울발라라 하죠. 황년을 구물두아라 하죠. 홍년을 파두메아라 하죠. 백년을 분다리카라고 하죠. 네. 기억 다 나시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면 꼭 몇 가지 색깔이 내려요? 네 가지.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원색이죠. 삼원색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흰색이 내리죠. 흰색이. 그 삼원색보다가 제일 어떤 게 되는 게 뭡니까? 흰색. 그래서 묘법연화경 할 때 묘법연화경 색깔은 무슨 색깔? 백년화 흰 색깔이죠. 그래서 해인사도 백년함에 종경스님 계셨죠.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놓으면 또 잘 안 까먹으시니까 건강화 세계와 묘향화 세계와 여리화 세계와 이런 걸 보면서 아로나화 세계와 나라타화 세계와 허공화 세계들이었느니라.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요즘 이제 풀꽃들이 막 피고 쑥들이 매일 쑥쑥 자라니까 쑥이고 대나무가 죽죽 자라니까 죽이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산천초목이 뭐 소동파나 다른 사람들의 글을 안 빌려오더라도 그냥 무식하고 지금 살아가는 게 이것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충분히 춥고 덥고 다 느끼잖아요. 그렇게 종달새가 지 노래하고 방울새가 지 노래하듯이 우리도 자기만의 노래가 이제 자꾸 해야 돼요.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도리천까지 왔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가거불소의 정수범행하시니 소위 터수터월불가 무진월불가 부동월불가 풍월불가 수월불가 해탈월불가 무상월불가 성수월불가 청정월불가 명료월불이다. 각각 부처님 계신 곳에서 깨끗하게 범행을 닦았으니 이른바 수특한 특수한 달의 부처님과 무진월 부처님과 부동월 부처님과 풍월 부처님과 수월 부처님과 해탈월 부처님과 무상월 부처님과 성숙이 아니고 성 별자리 이름 숫자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구분하려고 잘숙자 이건 노숙자 숙자잖아요. 기분 나쁘게 성수월 불가 청정월 불가 부처님과 명료월 부처님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표의 갑판을 통해서 뭐 한번 조금 정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칼라로 나눠드린 게 있죠. 예, 제3의 수미산정 제석궁중도리천에서 여섯 품이 설해졌는데 법문 내용은 뭡니까? 십주분이다 이렇게 해놨죠. 십신법문까지는 끝나고 그죠? 십주분이다 이게.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에 뭐 배우겠습니까? 십행 부분을 배우겠죠. 예. 그래서 성 올라간다. 수미산정에 올라가는 품이다. 성 수미산정 품이다. 이래 놓고 거기 대의를 제가 좀 써놨습니다. 대의는 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본법회가 열리게 되고 오른쪽에는 뭘 써놨죠? 제가 본문을 조금 요약해서 써놨습니다. 가판 보시기 편하시도록. 그 다음에 세종께서 수미산에 오르시고 제석천이 부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또 사자자를 장엄하고 제석천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또 시방의 일체 세계도 또 그와 같이 부처님을 이제 청해서 법문 듣는 걸 잘 똑같이 하고 제석천이 또 개송을 설하고 열부처님이 계셨던 자리 뭐 아까 나왔죠. 비바시불 뭐 저기 연등불 그죠? 쭉 해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그 부처님께 이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방의 제천도 이와 같다. 그런데 갑자기 부처님께서 결과보자고 앉으시니까 어땠습니까? 이시세존이 이 묘성전에서 결과보자 하시니까 호련이 넓어졌다. 그렇게 한 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수미정상 성수미산정품은 꼴가다 끝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미정상 개참품이 이제 나오겠죠. 이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보겠습니다. 보살 대중들이 운집을 하고 보살의 이름을 법회보살, 뭐 무상해보살, 정진해보살 10명 쭉 썼죠. 그럼 그 옆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 보살 이름들을 다 적어야 되겠죠. 아니 그래 한번 써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라명이 있었죠. 보살들이 온 세계, 그 다음에 그 보살들이 생긴 부처님의 명호,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제 하진 않았지만은 예배하고 자리에 앉고, 예배하고 자리에 앉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쪽에 온 사람은 서쪽으로 가서 앉습니까? 동쪽에 앉습니까? 동쪽에 온 사람은 수소 내방이라 동쪽에 앉아야 되고, 서쪽에 온 사람은 서쪽에 앉아야 되고, 남쪽은 남쪽에 앉아야 된다고 어디서 배웠어요? 세주 묘원품에서. 지 분수를 지켜라. 도토리가 왜 자꾸 밤 달리려 하냐 이거야. 그죠? 사과가 자꾸 이렇게 감을 달라고 하면 되냐고. 지 이치에 맞는 것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면 그 범죄 행위자야. 지 자리를 지가 가라. 각득 기소라. 그리고 이제 일체 세계도 영여시한데 그렇게 되면 어뢰에 뭐가 나옵니까? 불방 광명이라.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는다. 광명을 놓는 건 뭐죠? 선전포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다 봐라. 어디서 방광하죠? 그때 세존이 노란 걸 제가 쫙 꺼놨죠. 종 양족지로 한 발도 아니고 양족 두 발. 왜 양족입니까? 기불 양족존 지혜와 복덕이 구족했다 그죠? 양족이다. 양족지 두 발가락에서, 발가락은 뭡니까? 지탱하는 힘이 있듯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체득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그 발가락처럼 힘을 갖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힘이 없는 거죠. 말인 말일 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장미꽃이 감기 몸살에 좋다. 성분을 유출해 보니까 그렇더라. 누가 지식적으로 전달해 줬어요? 그 지식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배워가지고 실천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기 약 잘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전에는 뭐 지식으로 안 가르쳐 주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 장미꽃을 영 쓸 수가 없는 것이라. 거기서 백천억 묘색 광명이 발가락에서 나왔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동방의 법회보살, 남방의 일체보살 쭉 나오죠. 서방의 성해보살, 북방의 공덕해보살, 동북방의 정진해보살. 어느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지고 북쪽으로 돌아서 동북, 그 다음에 동남, 서남, 서북, 하방, 상방 이렇게 해서 끝나죠. 왜 그런다 했습니까? 경전은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경에서 꼭 뭐 어떻게 나옵니까? 동, 남, 서, 북, 동북, 동남, 서남, 서북, 하방, 상방. 하방, 상방도 외우기 힘들면 어떻게 외워야죠? 하상아, 하상아, 이 하상아. 그렇게 외우면 하방, 상방. 다 외운 데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순리대로. 부처님 마치 예배하고 나서 삼배 드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요, 삼자 받듯이 오른쪽으로 돌듯이, 그죠? 그렇게 이제 순리대로 도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미정상 개참품이 끝났습니다. 요게 이제 칼라입니다. 앞으로는 요 책을 여러분들께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와 같이. 근데 요걸 이제 펴 봅시다. 요게 이제 하엄경 7처 9회 80권 전체 81권입니다. 그러니까 보현 행운품이 마지막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요거 노란 걸 했는 거는 황건이라서 원래 부처님 경전은 노랗게 옛부터 전통을 지켜오죠. 예. 그래서 뭐 일부러 뭐 같은 값이면 동가 홍상이라고 다홍치마라고 노란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A3로 처음에 제작을 했을 때는 커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싶더니 깨를 냈습니다. 스프링을 하니까 앞뒤로 쫙 연결됩니다. 자, 세주 묘원품 거기 쭉 나왔죠. 그럼 세주 묘원품 보면은 일시성 정각을 비로소 정각을 이루다, 장엄을 밝힌 데서 땅의 장엄, 보리수의 장엄, 궁전의 장엄, 사다자의 장엄 이런 것 같은 거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요거 제목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곤란하시잖아요. 그 본문 찾아보려면 어떻습니까? 옆에 아 예시야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사오니 일시에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제국에 있으면서 한경은 제가 이렇게 요번에 정리해보니까 넉자씩 똑똑똑똑 떨어져요. 일부러 글자를 붙여야 되는데 약간 떨어뜨리니까 딱 넉자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능경처럼 운율을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여시야문 일시불제해 마갈제구하라냐 법보리장중하사 시성정각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기지경고건강소석상묘보륜급중보하 청정만이 이위 음식 전부 넉자씩 똑똑 떨어졌지요. 그 땅은 견고하고 건강으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가 있어서 아주 훌륭한 상묘보배로 이렇게 되어가 있고 또 중묘보화로 되어가 있는데 청정한 만이로서 장식을 음식을 했더라. 그리고 그 보리수는 또 어떻게 되어가 있느냐. 기 보리수는 고현 수특하고 특수하고 아주 높고 쭉 솟아 올라가 있고 금강으로 위신이라. 그리고 유리로 줄기로 삼고 잡 중잡 묘보로 여러 가지 섞인 묘한 보배로서 가지를 삼았다 나왔잖아요. 자, 이제 보실 줄 아시겠죠? 앞에는 이게 큰 단락 작은 단락 이렇게 제목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주 묘원품이 세주 묘원품 보면 이렇게 해놨죠. 제1-1 해놨죠. 그 세주 묘원품이 다섯 단락이라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1-1 세주 제1이라고 하는 거는 39품 중에 1이요. 그 다음 세주 묘원품 1, 제, 그러니까 옆에 건수 붙여놨죠. 끝났습니다. 넘어갑니다. 세주 묘원품. 그 다음에 6페이지, 5페이지 보면 뭐 나옵니까? 세주 묘원품 2건 끝났습니다. 3건 끝났습니다. 4건 끝났습니다. 세주 묘원품 몇 건까지 되어가 있어요? 5건까지 되어가 있습니다. 5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서분 끝나고 정종분 어디입니까? 제2라고 되어가 있죠. 제2는 뭡니까? 제두 품째다 이거죠. 39품 중에 제두 번째 열의 현상품이다. 한경 80권 중에 제몇 건째? 6건째다 이거죠. 그리고 옆에 본문 쪽쪽 따라 옆에 써놓은 거 있죠. 색깔 칠해놓은 건 본문입니다. 교무수 이걸로 보십시오. 여러분들 색깔 없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칼라로 드릴게요. 오늘 자 그래서 이제 세주 묘원품이 이제 열의 현상품은 옆에 1-1 안 선한 거 보니까 몇 건이겠어요? 한 건이겠죠. 끝났습니다. 보현삼매품 또 한 건이겠죠. 세계성지품은 뭐 어중간하네 그죠. 화장세계품은 제 5품째 5-1 그다음에
5-2, 5-3 이랬으니까 화장세계 품은 몇 건으로 되어 있겠어요? 세 건입니다. 그죠? 5-3 뿐이잖아요. 화장세계는 몇 달락으로? 세 달락으로. 자, 그 다음에 비루잔화품이 이제 제1차 설법이 끝나죠. 비루잔화품이 몇 건째입니까? 80건 중에 제11건째구나. 이래서 끝났습니다. 그 열애현상품 같은 거 이렇게 좀 볼까요? 앞에 세주미원품 다음에 열애현상품 나오죠? 보현삼매품 앞에 13페이지 되죠? 찾으셨어요? 그 강명의 이름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존이 치간방강이라고 했죠? 보입니까? 1, 2, 3 대목 중에 거기 이제 줄 쪽 꺼는 거 있죠? 본문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것도 네 칸씩 띄면 되겠죠? 저거 면문, 그죠? 곧 면문 중치지간에서 여러 이빨 사이에서 방 놓았다. 뭘 놓았어요? 불찰 미진수 광명을 놓았는데 이른바 그 광명의 이름은 중보화 변조 광명이고 또 출종종 무엇이 광명이고 얄궂은 광명 이름이 쭉 나오면 한번 나오면 몇 가지 나오겠어요? 10가지씩 나오겠죠. 그 10가지 다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던 게 여기 본문을 쓰면서 화엄경을 이렇게 개송 같은 게 10개송 중에 한 개송만 올려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은 저기 한 18페이지 한번 보세요.